그거는 이제 정부가 정책으로 만든 지금 반등장. 그러니까 네. 23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딱 대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는데요. 우리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이 날리고 특별히 서울 부동산 가격이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왜냐면은,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우리 이제 주식 경제하는 방송이니까 네. 밸류에이션 따져보면 싸지 않은 가격인데 네. 붐업이 한 번 더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거고 그러면 앞으로 전망도 계속 이렇게 될 건지 네. 좀 궁금해서. 아, 네.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야 이러다가 지금 또 2020년, 21년처럼 집값도 폭등하는 거 아니냐. 아, 네네. 나 벼락 거지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저는 네. 이제 현장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이 조바심, 조급함이 막 느껴져요, 저는. 그렇구나. 그리고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올해 한 8월달, 9월달 네. 정도까지는 반등이 아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 역시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제가 이제 상중하죠. 네. 제가 굳이 중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대세 상승장은 절대 올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상중하죠라는 제가 표현을 썼던 거고 네. 왜 지금에 다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달아오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정부가 정책으로 만든 지금 반등장. 그러니까 네. 23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23년에도 이제 1월 달에 특례 보금자리론 네, 그렇죠. 그거를 하면서 거의 40조를 풀었습니다. 네네네. 네, 40조를 풀어서 시장을 부양을 했죠. 네네네. 그래서 이 상승이 언제까지 갔냐면 정확하게는 한 9월 달까지 갔습니다. 네. 근데 수급상으로는 조금 빨리 움직여서 8월 20일 정도에 정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네. 수급이 줄어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9월 달, 10월 달부터 하락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네. 자, 그런데 다시 또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는 또 뭘 풀었죠? 네.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를 또 들고 왔습니다. 네네네. 이번에는 규모가 얼마냐? 32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거의 40조의 80% 정도에 육박하는 32조의 자금을 푼 거예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거는 애를 낳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나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과 출산 꼭 애를 낳지 않아도 네. 예, 애를 낳지 않아도 결혼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베네핏이 있으니까 증여 금액도 이제는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비과세 금액을 많이 올려줬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은 시장의 반등이 작년보다 더 세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들리는 말로 의하면은 그 은행권에서 대출해주는 대출 금리가 네. 1%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니까 4% 중반에서 3% 중반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 네. 이런 뉴스가 들리는데 이게 신생아 보금, 특례 보금자리 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저거 빼고도 일단 대출 금리 하단이 이제 3% 이하까지 떨어졌었죠. 기준금리가 3%보다 높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 영마진인데? 그렇죠. 은행들이?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최하저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네. 3%가 안 되는 거죠. 예? 3%가 안 돼요. 3.5%가 아니고요? 예. 네. 2.88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이거는 또 조금 얼마 전 뉴스고 또 최근 나온 뉴스에 의하면 금감원장이 뭐라고 했냐? 네. 예, 지금 예,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을 수 없는 아주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은행에 지금 가계대출이 지금 또 사람들이 부동산에 또 미치다 보니까 지금 가계대출 긴급 점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은행들이 다시 또 금리를 또 올리고 있어요. 대출 금리를. 아, 그러면 결국은 신세가 특례 자리로 보금자리로는 30조 원 내외에 네. 이거 다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돈이 일단 유동화됐고 유동성으로 네. 공급됐고 그렇죠. 대출 1% 포인트면 그 규모가 네. 얼마의 그 풀로다가 은행이 대출을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마진이니까 뭐 풀 개수를 밟아 가지고 다 대출해 주진 않았겠지만 네. 그것도 조 단위의 그렇죠. 대출이 엄청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네. 사이에서는 지금 빨리 집 안 사면 큰일 난다. 네. 빨리 이렇게 정부가 밀어줄 때 무조건 집 사자. 네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좀 상반된 정책을 하는 게 이렇게 풀어는 주면서
또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그거 9월 달인가로 연기인가? 그렇죠. 했다. 9월 달로 네. 연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연기를 한 게 무슨 6개월, 1년을 연기도 한 게 아니라 예. 시행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딱 네. 일주일 전에 긴급하게 꺼내서 이거를 네. 두 달 연기한다고 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스트레스 DSR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2차가 시행이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음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두 달을 미뤘냐? 네. 거기에는 바로 부동산 PF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둔촌주공이 있었잖아요. 네네. 22년도에 집값이 뭐 진짜 단기적으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한 30% 빠졌을 때는 네. 둔촌주공 만세대가 넘는 게 이제 진입을 청약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리스크 때문에 일단 그걸 그것으로 인해서 파장을 두려워해서 일종의 대출을 열어줬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네. PF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PF 문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신생아 왜 정부가 지금 특례 보금자리 론이나 신생아 특례 같은 이런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부양책을 펼쳐가면서까지 왜 시장을 떠받치려고 하는지가 이 데이터를 보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텐데 네. 이게 이제 PF 대출 잔액 추이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23년을 정점으로 이제는 대출이 더 이상 늘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자, 근데 연체율을 보시면 요 맨 위에 있는 게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17.6%예요. 예예. 그리고 요 밑에 게 저축은행의 지금 연체율인데 네. 11.3%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연체율이 정말 엄청나게 지금 가파르게 지금 증가를 했어요. 사실 보통 연체율 1% 내외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 11.3% 17.6%면은 네. 느낌상으로는 두세 명 중에 한 명이 연체네요. 지금 뭐 난리 난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게 증권사 중에 어느 증권사냐? 네. 증권사 규모별 리스크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보시면 요 주황색이 중소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큰 증권사가 아니라 이런 이제 중소형 증권사에 지금 요게 많이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중소형 요주의. 그래서 자산 건전성에 지금 문제가 있는 주의를 요하는 이게 거의 지금 28%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부가 그런데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를 꺼내지 않은 시장을 부양하지 않았으면 이게 네. 어떻게 됐을까? 그나마 부양을 해도 지금 연체율이나 지금 요주의 자산이 이 정도 지금 규모인데요.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보시면 분양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미분양은 23년은 감소했지만 24년에 지금 다시 증가하고 있고 건설사들의 주요 재무 제표나 이런 취약 기업의 비중들을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네. 예. 아, 건설회사에서 지금 이자 보상 매율 1 미만 그러니까 네.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비율이 그렇죠. 지금 뭐 3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네. 과다 부채 기업이 지금 31%. 네. 그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는 거는 돈을 벌어서 네.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지금 네. 건설사의 비중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35%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를 활용을 해서 그나마 시장을 하락하던 시장을 떠받쳐 줘서 그런데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 PF 도미노 파산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가 이제 하반기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왜냐면은 자 미분양이 증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PF 위험이 증대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죠? 짓겠다고 돈 받아가지고 네. 뭐 이제 다 그 브릿지 끝나가지고 돈을 실제로 받았는데 네. 건물을 지었는데 안 팔리면은 그렇죠. 돈은 들었는데 그럼요.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건설사나 시행사가 더 위험해진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금융회사 거기다 돈 빌려준 그렇죠. 건설사 시행사에다가 그렇죠. 특히 이 중에서 중소형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양 추이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네. 그런데 미분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22년에 이렇게 하반기에 증가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최근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미분양이라는 건 준공 후 미분양입니까? 준공 전 미분양? 아, 요거는 이제 전체 미분양이고 네. 준공 후 미분양 데이터만 따로 보면은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정말요? 네. 사실은 준공 전 미분양이면 네. 사업을 그냥 접어버리면은 네. 뭐 시행사 단에서 깨지니까 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땅값
빼 일부 날리고 이자 네. 돈 날리고 게임 끝내면 되니까. 근데 네. 중공 후 미분양은 좀 사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공 후 미분양 데이터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공 후 미분양이 느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요? 분양 후 미분양이었던 건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값이 오른다. 네. 공급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을 크게 이제 굳이 두 개로 쪼개자면은 네. 수도권 시장 있고 지방 시장이 있는데 아 이거 지방이구나. 네, 지방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은 미분양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물론 수도권의 경기도도 미분양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네. 미분양 이제 상당수가 좀 지방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지금 온도 차이가 되게 심한 거예요 지금. 아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타는 거 실패해가지고 대구에서 버스 타고 올라왔는데 동대구에서 타다 보니까 수성 공간을 지난 거예요. 아파트를 무슨 초고층 아파트를 엄청나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다 미분양 난다는 얘기네. 네, 엄청나게 듣다 보니까 바로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진짜 어떤 투자의 고수들은 네. 현재 안 좋은데 현재만 놓고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희망적인 이런 네. 꿈을 안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과 네. 그 다음에 아 지금은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게 명백하게 보이는 네. 이 둘 중에 저한테 저는 투자적인 측면으로 저는 선택하라고 하면 네. 지금은 소외받지만 앞으로 턴어라운드 주식으로 따지면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주식 네. 이걸로 놓고 봤을 땐 저는 2025년부터는 네. 일부 지방의 시대가 저는 열리게 될 거다.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도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공급도 너무 없어요. 근데 일자리까지 늘어. 이런 지역들이 지금 있거든요, 일부 지역. 아, 그럼 뭐 화성, 뭐 평택, 네. 뭐 청주 네. 딱 말씀하신 데 그런 데 생각나는데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일단 아니. 평택은 뭐 공급 물량이 너무 많고요. 아, 지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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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평택은 좀 위험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청주는 뭐 한 내년 한 중순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청주 쪽도 지금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아. 앞으로 한 내년 중후반 지나면은 계속 많아져요. 어 그래요? 근데 네. 그러면 어디가 지금 공장을 더 짓고 기업이 들어가고 있지?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좀 보시면, 네. 저 이제 리츠고를 들어가시면 여기서 네. 이제 랭킹을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일자리 랭킹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자리가 최근 한 1년 동안 네. 어디가 많이 증가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럼 용인시 기흥구. 아, 네 반도체군요. 네. 그래서 네. 보시면 기흥과 이렇게 일자리가 와 엄청나네요 지금. 아, 그렇죠? 네네네. 이렇게 기흥구 엄청나게 그 다음에 서울의 강동구. 강동구가 왜 늘지? 네, 강동구도 지금 도시 지역 자체가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네. 그 다음에 인천의 연수구. 네. 연수구도 보시면 일자로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예. 의외시겠지만 전남 광양, 경남 거제. 거제는 그럴 것 같아요. 조선업이 좋으니까. 네. 그 다음에 네. 충남 당진, 충남 아산. 이런 지역들도 지금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아산은 디스플레이 단지인데. 네. 네. 그래서 아산도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일자리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네. 여기에 수요와 공급 네. 여러 가지를 결합을 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딱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직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맞는 거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살던 데서 막 두세 시간씩 가고 그럴 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이 가격 통계 데이터를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통계에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네. 네, 문제가 많아요. 이게 이제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면, 자, 먼저 이제 KB 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KB 부동산 통계를 보면 22년 이제 7월 달부터 하락을 한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잘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하락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잘 반영이 되는데 네. 이걸 보시면 상승이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23년 8월 달부터 상승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다시 하락이 23년 11월 달부터 다시 하락하는 걸로 나오고 네. 또 상승이 시작이 된 게 24년 5월 말부터 요게 이제 서울의 KB 부동산 주간 통계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상승은 23년 1월 달에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펼쳤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2월 달부터 상승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10월 달부터 다시 하락을 하다가 24년 1월 달에 또 네.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를 또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2월 달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데이터는 어떻죠? 이 상승에 대한 시작을 작게는 한 3개월에서 네네. 많게는 6개월 이상 느리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뭐예요? 지금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할 때는 뭘 가지고 어떤 통계 가지고 이야기하죠? 일부 신고가 치는 이거나 네네. 아니면 KB 부동산 통계를 가지고 시장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고 타이밍이 좀 느리다. 네. 자, 그런데 요거를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보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게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에서는 이미 22년 1월 달부터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상승이 언제부터 나왔냐? 23년 5월 달부터. 그러니까 KB 통계보다는 세 달 정도 빠른 거죠. 네네. 실제보다도 한 3개월 느린 거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부터 또 하락을 시작했다가 올해 지금 4월 달부터 상승한 걸로 나와요. 네. 네. 그래서 하락은 KB 통계가 좀 더 빠르게 반영을 하는 경향이 좀 있고, 네. 그 다음 상승은 한국 부동산은 통계가 좀 더 빠르게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려요. 왜냐면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니치고 이 AI 시세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요거를 보시면 22년 이제 초에 좀 하락을 하다가 약간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6월달, 7월달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23년 2월달에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23년 11월달부터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2월달부터 지금 상승이 한 걸로 나와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게 이제 데이터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KB 부동산 데이터나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만 가지고 시장을 조금 느리게 반영하는 걸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네. 자, 여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제가 데이터를 한번 24년만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플라워 차트라고 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오늘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전부 다 오른쪽으로 지금 돌고 있죠? 네. 오른쪽으로 돈다는 얘기는 매매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성동구, 네. 용산구, 마포구,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곳들. 네. 그 다음 제일 상승 못하고 많이 떨어졌던 도봉구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을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지금, 야, 진짜 완전 전부 다 지금 상승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KB 부동산 통계를 보더라도 여기는 좀 느리다 보니까 성동구, 마포구,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다 오르는 걸로 나오지만 여전히 왼쪽으로 빠지는 지역들도 있죠. 그러네요. 금천구 네. 지금 하락하고 있고 도봉구도 하락하고 있고 네. 중랑구도 지금 하락 이제 막 마치고 상승으로 전환됐고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네. 시장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데이터를 아주 오랜 기간, 9년 이상 제가 연구한 제가 봤을 때 두 통계가 너무 느리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리치고 AI, 그러니까 네. 매일 실거래가를 집계해서 바라보는 리치고 AI 시세로 바라봤을 때는 자, 보세요. 이미 5월 달부터 상승세가 지금 약해지기 시작했고요. 예. 6월 달에는 지금 하락으로 나옵니다. 아, 오히려 전세가? 아니, 매매가가요. 아, 매매가. 매매가가. 물론, 아직 6월 달에 실거래가가 다 집계는 되지 않았어요. 네네네. 하지만, 요걸 보시면 지금 이미 5월 달 이후에 6월 달부터 지금 하락이 평균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시장이 이번에 지금 단기 이런 부양책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를 우리가 가늠해 보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자, 근데, 그거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좀 보시면 되냐면, 요 수급 동향 데이터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수급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올라가면은 매수가 강해지고 매도세 약해지고 계속 상승이 되는 거고, 얘가 네. 떨어지면은 이제 하락이 시작될 수 있는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요게 언제 정점을 찍었냐? 23년 8월 21일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40조 가까이를 풀어서 시장을 부양해서 간 게 8월 20이라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자, 이번에도 떨어지다가 또 1월달부터 신세가 특례하니까 지금 이렇게 좋아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엔 32조 정도 풀었다는 얘기죠? 예. 비슷하게 풀었고, 근데 여기에 어떤 결혼을 하거나 여기에 추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작년과 거의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8월이나 9월달까지는 네. 지금의 단기 반등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네네. 자, 그런데 저는 9월달, 10월달부터 저는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제 스트레스 DSR 2차가 시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아직 안 썼습니까? 32조 다 썼으면은? 다 아직 못 썼습니다. 그렇죠. 이거 결혼한... 네, 아직 남았어요. 그럼 네. 아직까지 이건 유동성 효과가 있긴 한 거네요. 있죠. 그래서 네. 좀 더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상승세가. 네. 네.
하지만 스트레스 DSR 1차는 영향이 거의 없었지만 2차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고 2차가 원래 7월 달인데 얘를 9월로 늦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9월 달부터는 이게 영향이 본격적으로 있고 이게 수급이 떨어질 거다. 9월 달, 네. 10월 달부터는. 네. 1차 스트레스 DSR하고 DSR과 2차가 다른 게 뭘까요? 아, 그게 뭐냐면요. 네. 자, 보시면 1단계에서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만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 즉 가상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의 한도를 정할 때 적용하는 이 스트레스 금리가 1.5%거든요. 네. 이 1.5%에 25%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네. 그리고 적용되는 것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만 적용을 하니까. 자, 그런데 올해 9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이 스트레스 DSR 2단계는요. 1금융권에 주담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용대출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이 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 가상금리에 이제는 50%가 적용이 됩니다. 네. 두 배가 올라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2단계부터는 확실하게 시장에 영향이 있는 거죠. 즉 대출을 옥죄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네.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3단계는 이게 훨씬 더 완전 더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는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지만 2단계부터는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꽤 있을 거다. 네. 그리고 정책 신생아 특례의 이 정책 효과도 거의 다 끝나갈 거다. 아, 저는 느낌이 왔어요. 느낌 오셨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 집 사고 싶은 친구들이 이거 네. 되면 네. 대출이 들 나오잖아요. 들 나오죠. 대출이 나오는 때 지금 땡긴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뭐라고 느껴지냐면 지금 마지막 연끌 타임 지금 두 달 남았으니까 7월 8일 남았으니까 네. 이때 가자 이거예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불나방처럼 지금.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그렇잖아요. 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누가 많을수록 이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건데 네. 7월 8일 지나면 누가 사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거 시행은 되는 겁니까? 시행되는 겁니다. 이거 이번처럼 또 한번 연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그건 뭐 또 모르죠. 그건 네네.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어찌되건 한번 밀었는데 네. 예. 뭐 이번에는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 금리에서 1.5%를 스트레스로 주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25%, 50%, 100% 이렇게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3.5% 금리인데 이걸 1.5%를 더하면 5%가 되네. 맞습니다. 5%의 금리를 네가 이자 돈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걸 물어본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모든 대출을 합산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래서 너가 전체 소득이 천만 원인데 네. 이 중에서 뭐 전체 대출의 상환 금액으로 쓸 수 있는 이거를 정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대출의 한도가 줄어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유동성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시행이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책이 만든 마지막 불꽃 장세가 7월달, 8월달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